아들 이거 알아? 어? 푸딩 오빠 과자 먹고 있네. 그럼 이거 안 줄 거야. 안 줘도 돼. 어? 멧돼지 뿌름이가 웬일이지? 음식을 안 줘도 된다고 하고? 어, 나 닭꼬치 먹고 왔거든. 닭꼬치? 닭꼬치 하나 먹었는데 내 과자를 안 뺏어 먹는다고? 어? 누가 하나래? 나 37개나 먹고 왔거든. 37개? 그걸 어떻게 다 먹어? 하긴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긴 한. 누가 그것만 먹었대? 오뎅 12개, 피카츄 돈까스 3개에다가 그리고 그걸 다 먹었다고? 와, 푸르마, 근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 안 아파? 배가 왜 아파? 그 정도 양쯤이야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닭꼬치를 먹었다며. 어, 사진 보니까 또 먹고 싶다. 그 소문 못 들었어? 무슨 소문? 닭꼬치 닭이 아니라 비둘기로 만들었다는 거. 뭐? 비둘기? 왜? 아, 뭐야? 그거 그냥 괴담 아니야? 아 진짜래. 그래서 난 그 후로 닭꼬치 절대 안 먹잖아. 그게 진짜라고? 니들 이거 알아? 음식에 관한 괴담. 어? 둥그라 너 이것도 알아? 닭꼬치 비둘기로 만든 거 맞지? 아니죠 언니. 이거 그냥 괴담일 뿐이겠죠? 오늘 이거 알아 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둥그라 오늘 이거 알아는 닭꼬치 괴담이야? 한때 닭꼬치가 비둘기로 만들었다는 괴담이 있어. 한강에 있었던 비둘기가 확 줄어들면서 말이야. 그래 맞아. 공원에 비둘기 수가 엄청 줄어들었어. 그거 닭꼬치 비둘기로 만들어서 그런 거 맞지? 내 말 끝까지 들어줄래? 그 많던 비둘기들이 다 어디 갔을까? 정말 비둘기로 닭꼬치를 만든 걸까? 아니죠 언니. 이거 정말 닭인 거 맞죠? 닭꼬치가 비둘기로 만들었다는 건 진짜 괴담에 불과해. 어? 아 그럼 비둘기로 만든 게 아니야? 정확히 닭꼬치를 뭘로 만드냐면, 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닭꼬치는 중국산 닭다리살로 만들었다고 해. 물론 미국이나 브라질산도 몇몇 있긴 하지만 말이야. 휴, 다행이다. 아 그런데 왜 닭꼬치는 비둘기로 만들었다는 괴담이 퍼진 거야? 그건 중국에서 비둘기 고기를 실제로 먹기도 하고. 뭐? 비둘기 고기를? 응, 중국에서 먹는 비둘기 고기가 바로 이거야. 아, 이게 비둘기 고기구나. 진짜로 먹네. 어, 저거 뭐야? 비둘기 머리가 그대로 있잖아. 응, 중국에서는 이렇게 먹는다고 해. 그리고 실제로 비둘기 고기를 꼬치에 끼워서 먹기도 한다고 해. 아, 중국에서는 실제로 비둘기도 먹고 꼬치로도 먹으니까 이런 괴담이 생긴 거구나. 맞아. 근데 웃긴 건 뭔 줄 아니? 뭔데? 닭고기보다 비둘기 고기가 더 비싸다는 거야. 옛날 중국 황실에서 먹던 요리라는 거지. 그래서 닭꼬치를 비싼 비둘기 고기로 만든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지. 근데 왜 공원에 비둘기 수가 줄어든 것 같지? 비둘기를 중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라 공원에 있는 비둘기로 만든 거 아니었어? 비둘기 고기를 먹어본 사람 말에 의하면 비둘기 고기랑 닭고기 맛이 전혀 다르대. 그래서 절대 닭고기가 비둘기 고기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한강에 왜 비둘기 수가 줄어들게 보이는지 알려줄까? 어! 그건 네 기분 탓이야. 아, 내 기분 탓이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네. 닭고기가 비둘기 고기로 만들었다는 건 진짜 괴담에 불과하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된다구. 아싸! 앞으로는 40개 먹어야지. 둥그라 둥그라 그럼 이거 피카츄 돈까스 있잖아. 피카츄 돈까스 그거 내가 완전 좋아하는 거잖아. 이것도 비둘기를 잡아서 갈아서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어.
그걸 믿니? 니들 이거 알아? 피카츄 돈가스 진실. 몰라. 아, 그러니까 빨리 알려줘. 피카츄 돈가스도 닭꼬치랑 같아. 그냥 괴담이야, 괴담. 후, 다행이다. 그럼 피카츄 돈가스는 뭘로 만들었어? 돈가스니까 돼지? 아니, 피카츄 돈가스는 돼지로 만든 게 아니라 닭을 갈아서 만든 거야. 정확히는 피카츄 치킨가스지. 아, 닭고기로 만든 거구나. 이거 진짜지? 그렇다니까. 봐봐. 치킨가스 피카츄 돈가스? 오, 진짜 이렇게 써있네. 분쇄 개육 51.8%라고 써있어요. 근데 분쇄 개육이 뭐예요? 닭을 분쇄, 그러니까 갈았다는 거지. 아, 괜히 그 괴담 믿고 진짜로 안 먹고 있었잖아. 그래, 괜한 괴담이니까 그냥 간식으로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다행이다. 아, 맞다, 동그라니.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 대한 다른 괴담도 있어요? 당연하지. 니들 이거 알아? 쿨피스 괴담. 쿨피스 주식쿨 같은 거요? 나 그거 매운 거 먹을 때 자주 먹는데 그거에 대한 괴담도 있어요? 주식쿨이나 쿨피스는 떡볶이 같은 매운 거랑 같이 먹잖아. 그런데 이게 우유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들었다는 거야. 네? 우유 찌꺼기로요? 어? 나 이 소문 들어봤어. 동그라, 이거 진짜야? 생각해봐. 이게 다른 음료수보다 싸잖아. 맞아. 1,000원이었나? 500원 하는데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싸겠어? 우유 찌꺼기로 만들어서? 세상에. 찌꺼기는 쓰레기인 거잖아요. 나 많이 먹었는데. 얘들아, 괴담이라고, 괴담. 괴담? 그럼 아니라는 거야? 나 분명히 그 소문 들었는데. 그럼 뭘로 만든 거야? 탈지 분유로 만든 거야. 딸기 우유 같은 것도 탈지 분유로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 안전한 거라고. 아, 괜히 괴담만 믿고 안 먹고 있었네. 아, 그건 다행이다. 그래, 그러니까 매운 떡볶이 같은 거 먹을 때 주식쿨이나 쿨피스 맛있게 먹으면 돼. 나는 아빠랑 매운 닭발 먹을 때도 많이 먹거든. 맛있어. 푸딩이 너 닭발도 먹니? 너 진짜 대단하잖아. 장난 아빠가 닭발 좋아하잖아. 그래서 옆에서 종종 먹었지. 니들 이거 알아? 닭발에 대한 괴담. 어? 닭발도 괴담이 있어? 당연하지. 뼈 없는 닭발 있잖아. 어? 닭발은 대부분 뼈 없는 닭발 먹잖아. 근데 왜? 닭발 뼈를 발라낼 때 도구를 안 쓰고 입으로 발라낸다는 괴담. 엥? 뭐? 이걸 입으로 발라낸다고? 그럼 나는 여태까지 남이 입댄 걸 먹었던 거야? 아니지. 이거 괴담이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어? 닭발이잖아. 뭐 하는 거지? 생닭발을 먹는 건가? 아니, 생닭발을 입으로 뼈를 발라내는 장면이야. 어? 저기 외국 같은데? 맞아, 태국이래. 도구를 쓰지 않고 저렇게 입으로 발라내는 장면이야. 으악! 아니, 그러면 남이 입댄 걸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나라는 저렇게 하지 않거든. 봐봐. 우리나라는 칼로 뼈를 발라내네. 다행이다. 푸딩 오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는데 태국에서 입으로 발라낸 닭발을 수입해서 들어와서 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 어떻게? 아니야, 그것도 괴담이야. 입으로 뼈 발라낸 닭발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거든. 얼마 전에 취재도 했어. 봐봐. 정말이네. 아유, 다행이다. 니들 이거 알아? 분홍 소세지의 정체. 분홍 소세지 나 완전 좋아하는데. 이거 계란물 입혀서 먹으면 완전 맛있잖아요.
나 이거 알아? 알고 있어. 분홍 소세지는 소세지가 아니라는 괴담이잖아. 맞지? 그래, 맞아. 어? 소세지가 아니면 뭐야? 혹시 이상한 걸로 만든 거 먹은 거 아니야? 설마 개구리? 개구리 반찬이 이건가? 푸르메, 너 무슨 소리니? 개구리라니. 그럼 뭐야? 이것도 잘못된 괴담 맞지? 아니, 이건 괴담이 아니라 진짜야. 분홍 소세지는 소세지가 아니야. 어? 그게 말이 돼? 소세지가 아니라니. 분홍 소세지는 소세지가 아니라 어묵이야. 왜냐면 돼지고기로 만든 게 아니라 생선으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어묵에 가깝지. 아, 생선으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왜 소세지라고 부르는 거야? 정확히는 어육 소세지라고 해. 생선 간 걸 많이 넣긴 했지만 돼지 비계나 돼지고기 조금을 넣기 때문에 어육 소세지라고 부르지. 아, 난 소세지가 아니라는 괴담인 줄 알고 소세지도 안 먹으려고 그랬지. 괴담은 아니지만 맛있으니까 간식으로 먹어도 돼. 천하장사나 맥스봉도 소세지가 아닌 거예요? 응, 이것도 다 생선으로 만든 거야. 소세지가 아니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어육 소세지지. 아, 그렇구나. 아, 고기로 만든 줄 알았는데 생선으로 만들었다니 충격적이네. 그러니까 피카츄 돈까스랑 닭꼬치가 비둘기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도 진짜 다행이다. 그러니까 둥그라, 오늘 완전 고마워. 맞아요. 이제 맘 놓고 맛있는 간식 많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다면 다행이다. 우뚱이들, 또 어떤 이거 알아를 듣고 싶나요? 궁금하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히히히, 나도 남겨야지. 그래, 근데 니들 이거 알아? 니들 이거 알아? 여보세요? 아이, 거기 치킨집이죠? 아이, 배달 좀 시키려고요. 순살 치킨 있잖아요. 깜빡 엄마, 순살 치킨을 시키면 어떡해? 엄만 발라먹기 귀찮아. 뼈 치우는 것도 지겹고. 순살 치킨이 최고야, 최고. 안 돼! 순살 치킨은 닭고기에 약품을 엄청 많이 넣어서 뼈를 녹여서 만든 거라고. 뭐? 여보세요? 아이, 다음에 다시 시킬게요. 푸르마, 그게 진짜니? 어, 내가 친구들한테 들었어. 그거 괴담이야, 괴담. 네? 이것도 괴담이라고요? 그래, 예전에 포항 공대 학생들이 순살치킨 제조 과정이라면서 페이크 다큐를 만들어서 널리 퍼지게 된 영상인 거지. 페이크 다큐가 뭐예요? 가짜 다큐. 재미로 만든 가짜 다큐라는 거지.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게 된 거야. 나 예전에 그 2000년대 초인가? 어쨌든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어. 아이, 그것도 괴담이죠. 개구리 맛이 닭고기 맛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생긴 괴담이라고요. 둥그러니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지. 봐봐. 어? 진짜 다들 손으로 하고 있네요. 응, 발골 작업이라는 거야. 뼈를 손이나 기계로 발라내는 거지. 아, 다행이다. 아, 깜빡 엄마, 다시 순살치킨 시켜줘, 시켜줘. 응? 아니, 나는 지금 안 먹고 싶은데. 아니, 치킨보다 뚱구리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그럼 이렇게 잘못 알려진 음식 괴담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음식 괴담? 아유, 완전 재밌겠네. 이거 알아? 햄버거는 방부제 때문에 절대 썩지 않는다는 괴담. 맞아요, 저 이거 들어봤어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햄버거 많이 먹지 말랬잖아.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몸에 방부제가 점점 쌓이면서 죽어도 썩지 않는대잖아. 그럼 미라가 되는 거라고. 카렌 한나안이라는 사람이 1996년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구매했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썩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 그게 다 곰팡이 때문이지. 이렇게 돼야 한단 말씀이신 거죠? 그래,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원래 음식이 며칠 지나면 저렇게 곰팡이가 피면서 썩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맥도날드 햄버거는 썩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수제버거를 놔뒀는데 곰팡이가 안 생겼다는 결과도 있어요. 응? 수제버거도? 아니, 왜 그러지? 거기도 혹시 방부제를 넣었나?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곰팡이가 생기려면 습도가 중요한데 햄버거는 습할 이유가 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응? 아니 뭐 그렇긴 하지. 뭐 거기 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곰팡이가 안 생겼으니까 썩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육포 같은 거에는 절대 곰팡이가 생기지 않잖아요. 육포? 아니 그렇지. 뭐 거기에 습기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니까. 어머 그렇네. 그러니까 햄버거는 방부제가 많아서 썩지 않는다는 건 괴담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오래된 햄버거도 버리지 말고 먹어야겠다. 그건 안 돼. 습해질 수도 있고 뭐가 묻을 수도 있고 유통기한이 지날 수도 있잖아. 아, 알았어요. 햄버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햄버거 괴담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니들 이거 알아? 지렁이 햄버거 괴담. 네? 지렁이 햄버거요? 1978년 맥도날드 햄버거에 소고기 패티가 아니라 지렁이 패티를 사용한다는 괴담이 있었어. 어? 저 사진이 지렁이에요? 아니, 햄버거 패티야. 근데 지렁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긴 해요. 근데 자꾸 이런 소문이 돌면 맥도날드한테는 엄청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그때 맥도날드 사장이 이런 발표를 해. 여러분, 저희는 지렁이 고기를 쓸 돈이 없어요. 소고기는 $1.5지만 지렁이 고기는 무려 $6나 한다고요. 뭐야, 지렁이가 더 비싸잖아. 맞아. 그건 그래서 진짜 괴담이라는 거지. 굳이 더 비싼 지렁이 고기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야. 그렇네. 돈이 더 비싼데 왜 그러겠어. 외국은 소고기가 엄청 싸다 그러더라고. 니들 이거 알아? 치킨집에 다리 조각이 많은 이유. 어? 그렇네. 닭 한 마리에는 다리가 두 갠데 왜 다리가 많지? 닭 다리는 또 따로 팔잖아.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다리가 세 개나 달린 유전자 변형 닭을 키우고 있다는 괴담이 돌았어. 어? 그럼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닭 다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순살치킨이나 너겟 같은 거는 닭 가슴살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닭 가슴살은 항상 부족하고 닭다리살이 맨날 남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 어머 그렇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운동하는 사람이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닭가슴살만 따로 먹잖아. 그리고 원래 치킨이라는 게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이 먹다 남은 닭다리, 닭날개, 목을 뼈채로 씹어먹기 위해 만든 음식이거든요. 우와 진짜요? 오늘 몰랐던 얘기 엄청 많이 알게 되네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미국에서는 닭 털을 뽑는 과정을 생략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했었나 봐. 그래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닭 털이 없는 닭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 닭을 실제로 쓰진 않았었나 봐. 우와, 이 닭이구나. 완전 신기하다. 이거 알아? 잡초 파전. 파전? 파전 진짜 맛있는데. 근데 잡초 파전이 뭐예요? 파전을 파는 곳에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파가 모자랐었나 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잡초를 뜯어다가 파전을 만들었대. 그런데 어떤 손님이 그 파전을 먹다가 흘러먹어 나오게 된 거지. 세상에, 그럼 바로 들킨 거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이벤트에 당첨됐다면서 파전을 하나 더 갖다 주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는 거지. 잡초로 파전을 만들면 완전 맛없고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잡초를 뽑아서 파전을 만들어 먹은 유튜버들도 있었어. 이게 잡초로 만든 파전이에요? 맞아. 이걸 먹어본 유튜버들의 표정은... 표정이
향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파전 맛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잡초 구운 맛이랑 똑같았대. 그럴 것 같았어요. 이거 알아? 코카콜라는 원래 소화제였다는 괴담. 나도 이거 알아. 코카콜라가 소화제로 만들었다는 얘기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응?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둥그라? 콜라가 소화제 목적으로 개발된 건 맞는데 코카콜라는 아니고 사실 펩시콜라였거든요. 응? 펩시? 1893년 펩시를 처음 만든 사람은 바로 약사였어요. 이 약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료수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코카콜라는 원래 술을 대체하려고 만든 음료수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신기한 말이네. 그러니까 오늘도 다들 재밌었나요? 네! 음식회담 다음에도 꼭 해주세요. 알았어. 좋아요, 구독, 댓글, 친구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더 재밌는 이거 알아 많이 해줄게. 아, 근데 니들 이거 알아? 종이로 고기를 만든다고? 나무젓가락으로 버섯을 만든다고? 내 거인데 내 거 아니 내 거 같은 너. 내 거인데 내 거 아니 내 거 같은 너. 아우, 푸르마, 너 하루 종일 노래 부르니까 아우 나 귀가 아프다 진짜. 아우. 이 노래 완전 좋지 않아? 내 거인데 내 거 아니 내 거 같은 너. 아, 그런 가사가 어딨어? 내 거인데 내 거 아니 뭐 내 거 같은 너? 아, 말도 안 돼. 왜? 말이 될 수도 있지. 에? 아, 저게 말이 된다고? 아, 그래서 뭐 내 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오늘 얘기해줄 이거 알아가 그런 내용이거든. 아, 오늘은 그럼 이거 알아 노래야? 아니, 이거 알아 음식. 응? 음식이랑 뭐가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음식인 듯 음식 아닌 음식 같은 것 이거든. 음식인 듯 음식 아닌 음식 같은 거?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니들 음식 재료를 만드는 거 아니? 그 요리를 하면 음식을 만드는 거잖아. 아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 재료를 만든다고. 오늘의 주제는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10가지야. 가짜로 만든다고? 오, 완전 신기한데? 어, 얼른 해줘요, 둥그랗니. 알겠어.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10위. 가짜 소고기. 소고기를 가짜로 만든다고? 응, 예전에 중국에서 소고기를 가짜로 만들었다가 발견됐대. 흐허, 소고기를 만든다니. 어떻게 만든 건데? 돼지고기나 오리고기에 파라핀 왁스랑 산업용 소금 그리고 붉은 색소를 넣어서 만든대. 그럼 소고기처럼 되는 거야? 파라핀 왁스로 마블링을 만들고 붉은 색소로 소고기처럼 색깔을 만든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너무 무섭다. 심지어 여기 들어가는 파라핀 왁스는 양초 재료로 먹으면 암에 걸린대. 아, 그럼 엄청 위험한 거잖아. 아, 이걸 만든다고? 그래,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음식 가격보다 3배나 더 받았대. 음식으로 장난친 사람들 정말 벌 받아야 돼. 맞아요, 멧돼지 파워로 혼내줄 거예요.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9위, 가짜 쌀. 에? 쌀을 가짜로 만든다고? 맞아, 가짜 쌀도 만들었다가 걸렸대. 이 가짜 쌀은 감자나 고구마를 베이스로 공업용 합성 수지를 섞어 만든 플라스틱 쌀인 거야. 플라스틱 쌀? 이 쌀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됐었대.
다른 나라까지 플라스틱 쌀이 퍼졌다니. 중국산 쌀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중국산 쌀은 아무리 많이 끓여도 익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게 이 플라스틱 쌀이었던 거지. 설마 나는 안 먹었겠지? 아마 그랬겠지. 모양부터가 다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끓는 기름에 넣어서 녹는지 확인까지 한다니까.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파리, 가짜 양고기. 파리도 고기예요? 양고기도 색깔을 빨갛게 칠한 거야? 아니, 이 가짜 양고기는 사실 양고기가 아니라 쥐고기야. 쥐고기? 그러면 쥐를 양으로 속인 거야? 맞아. 그런데 양고기는 비싸니까 흔하게 잡을 수 있는 쥐를 양고기로 속여 파는 거지. 근데 그 양고기랑 쥐고기는 딱 봐도 다르지 않을까? 한번 사진을 봐봐. 둘이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양고기는 중간중간에 지방이 껴있는데 쥐고기는 지방이 크네. 맞아. 쥐고기를 양고기처럼 팔던 상인이 무려 900명이나 됐고 심지어는 병든 고기를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병든 고기라니 완전 끔찍하다.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니 최악이다 진짜.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7위 가짜 호두. 호두도 가짜로 만든다고? 네? 아 저거는 껍질에 쌓여 있잖아. 맞아. 근데 저것도 만드는 거예요? 아니 호두 껍질은 진짜지만 안에 돌이나 시멘트를 넣어서 무게감도 있고 흔들어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대. 바로 이렇게. 저거 먹었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니까 호두도 조심히 먹어야 된다고.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6위 가짜 국수. 국수도 가짜라고? 아이, 나 오늘 급식으로 국수 먹었는데. 중국에서는 국수를 조리하기 전에 면을 태워보는 습관이 있대. 그 이유는 바로 플라스틱 국수면이 생겼기 때문이야. 국수면도 플라스틱이라고? 아, 중국은 대체 뭐 어디까지 만드는 거야? 이 국수면은 플라스틱 빨대 재료인 합성수지를 넣어서 탱글탱글한 면발로 위장해서 판매됐대. 그럼 빨대 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 가짜 국수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면을 태웠는데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서 결국에 알게 된 거지. 이 국수 먹는 사람은 소화도 안 되겠다. 맞아. 그래서 위를 잘라내는 위 절제술을 받는 환자들이 많아진 거야. 자기들 돈 더 벌려고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으로 절대 장난치면 안 돼.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5위 가짜 계란. 에? 계란이 가짜라고? 아니 계란은 이렇게 알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야? 심지어 이 계란은 계란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완전하게 화학 제품으로만 만든대. 근데 진짜 계란이랑 똑같아요? 니들이 한번 봐봐. 이게 가짜 계란이야? 그래. 심지어 가짜 계란을 만드는 법도 있다고. 진짜 대단하다. 동물의 알까지 만들다니. 나중에는 그 사람도 만드는 거 아니야? 심지어 이 계란은 5분 만에 500개 이상을 만들어내서 닭이 계란을 낳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시간이 엄청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값도 싸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계란을 만든 거구나. 그렇지. 심지어 먹고 나면 아프기까지 하대. 푸딩 푸름, 니네 계란 삶은 거 먹을래? 나 계란 절대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나 안 먹어.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안전한 계란이니까 믿고 먹으라고.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4위. 가짜 미역. 나 어제 미역국 먹었는데. 이건 어떤 주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미역을 4시간 5시간이나 불렸는데 불어나지 않더래. 그런데 이게 뭐였냐면, 뭔데? 바로 검은 비닐봉지였어. 검은 봉지를 미역으로 파는 거라고요? 그래, 그래서 당시에 그 가짜 미역을 만들기 위해 창고에 쌓아놓은 검은 비닐봉지도 다 찾아냈대. 비닐봉지로 국을 끓여 먹는 거야? 괜히 배 아픈 느낌이야. 하지만 이것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걱정 말라고.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3위, 가짜 만두. 만두도 가짜가 있어요? 응, 고기 만두에 고기 대신 골판지를 넣는 거야. 뭐? 그 종이를 만두 안에 넣는다고? 이 골판지를 양잿물에 넣고 불린 다음에 돼지 비계 4, 종이 6 비율로 섞어서 속을 만들면 이 돼지 비계와 섞이면서 골판지에서 고기 맛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구분하기 힘들겠구나. 이 사진은 골판지를 불리고 있는 모습이야. 진짜 종이가 들어가 있네. 심지어 이렇게 글씨가 보일 때도 있대. 으이, 종이 만두라니. 어디까지나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는 거지. 지금은 안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으라고. 알겠어요.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2위, 가짜 타피오카 펄. 타피오카 펄이면 그 버블티에 들어가는 동그란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 타피오카 펄을 가짜로 뭘로 만들었는지 아니? 쫄깃하니까 껌? 아니면 밀가루? 땡! 바로 버려진 신발 가죽이나 폐타이어로 만들었대. 어? 그거 쓰레기잖아. 그럼 고무를 타피오카 펄로 속인 거야? 맞아. 이걸 먹으면 위장에서 전혀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몸속에 남아있대. 사진을 봐봐. 진짜 사람 몸속에 남아있네. 너무 불쌍하다. 모르고 먹은 사람은 무슨 죄야. 놀라운 건 이게 2위라는 거야. 대체 1위는 뭐길래. 니들 이거 알아? 가짜로 만들어낸 최악의 음식 재료 1위는 바로 뭐예요? 가짜 버섯. 버섯은 산에서 따는 거잖아. 이거 봐봐. 이 버섯은 뭘로 만들었을 것 같아? 요즘 콩고기가 많으니까 그 버섯도 콩버섯인가? 아니야. 아까 충격적인 게 많았으니까 밀가루나 플라스틱 아니야? 땡! 정답은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그걸로 요리를 만든다고? 나무젓가락에 표백제를 넣어서 하얗게 만든 다음 우리가 소독할 때 쓰는 과산화수소에 담궈서 흐물하게 만들고 다시 색소를 넣어서 끓이는 거야. 진짜 완성품 보니까 버섯 볶음 같다. 젓가락을 쓰는 게 아니라 젓가락까지 먹다니. 내가 아무리 멧돼지라도 그것까지 못 먹어. 니들 오늘 재밌었니? 네, 재밌었어요. 나무로 버섯을 만든다는 것도, 버블티에 들어가는 타피오카 펄도 타이어로 만들었다는 것도. 뚱그라니 나중에 음식 괴담 또 해줘요. 니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 친구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더 재밌는 이거 알아 많이 해줄게. 아싸, 좋아. 니들 이거 알아?